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. 선물 준비하셨나요?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받기 싫은 종류는 피하는 게 좋을 텐데 부모님들이 반기는 선물은 뭔지 또 달갑지 않은 건 어떤 건지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마음만 받아도 엄마로서는 감사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. 이런 부모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. 하지만 기왕이면 피했으면 하는 선물도 있습니다. 한 인터넷 업체가 SNS에 올라온 글들을 분석한 결과 어버이날 받기 싫은 선물 1위는 책이었습니다. 아, 눈도 나쁘고 하니까 보는 게 좋지. 책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. 책 선물이 싫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. 열심히 살라는 압박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.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자기한테 어필을 한다라는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나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. 받기 싫은 2위는 케이크, 3위는 꽃다발이었습니다. 꼭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다면 생화가 좋습니다. 좋아하는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는 부정적 반응이 많았습니다. 그럼 제일 인기 있는 선물은 뭘까요? 부동의 1위 현금입니다. 심지어 용돈 박스까지 등장했습니다. 보통 기분 좋을 때 꽃선물 많이 하잖아요. 거기에다가 현금까지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부모님 나이 때나 뭐 생일 나이에 맞춰가지고 돈을 구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돈도 좋고 선물도 좋지만 자식 얼굴 보기 힘든 요즘 전화 한 통, 손편지 한 장을 원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